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규제가 어제부터 강화됐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위험천만한 불법 주행은 여전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첫날, 자치경찰이 단속 시작 10여 분 만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어폰을 낀채 전동 킥보드를 타려던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셔야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셔야 이제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나 도로를 주행해야 하지만 인도 위를 달리던 남성도 나타납니다. 인도로 주행하시면 범칙금 부과하게 돼 있어요. 면허증 갖고 계세요 지금? 면허증 있으세요?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채 달리는 위험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원동기 면허를 딸수 없는 만 16살 미만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탈수 없지만 학생들이 킥보드를 같이 탄채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청소년인 경우 보호자에게 부과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에 관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먼 거리 갈때 이거 타면 쉽게 갈것 같고 오르막길 갈때 자전거보다 이걸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혹시 면허증 딸 수 있을 때 한번 따보고 헬멧 쓰고 한번 타고 싶지 한번. 제주 지역에서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900여 대. 관광객 등의 이용도 많아 대여 업체 5개가 운영 중인데 지난해 6월에는 20대 관광객이 조작 미숙으로 넘어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시속 30km로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육중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장치는 의외로 조작이 어려움에도 굉장히 일상적인 이동 수단이 돼서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도 문제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처럼 인도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에 정리해 세워둬야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잘못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불법 적치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방치된 이동장치는 2시간 안에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할 뿐 제재가 없고 방치된 이동장치 수거 문의를 위한 상담센터도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계에서만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게 더 노력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주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도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또 보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등 미비한 법령을 보강하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도록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조협회 관계자들이 제주 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림수협과 어선조협회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행위와 준비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협 위판 수수료의 절반 감소를 가정한 하루 1,000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강력하게 이런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 어민만이 아니고 우리 소비자인 뭐 대한민국 국민 모두 또 인접 국가 국민 모두가 아픔을 가져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법률상의 쟁점입니다. 국제 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주권 면제의 원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범죄 등 중대한 불법 행위는 주권 면제 원칙에 제외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불법 행위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재판권이 인정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상적이지 아니한 불법 행위에까지 주권 면제 이론으로 일본국이 면제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권 면제의 예외 이론에 공감한다면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위안부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달리 이번 사안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 성격이 강해 법조계에서는 소송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의 공개적인 강력 대응 방침에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했던 제주도는 법률 자문 결과 소송이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단체 소송 지원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한자리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도민 간의 N차 감염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동지역의 모든 학교들은 오늘부터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교 수업이 중단된 제주시내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교사 혼자서 카메라를 보며 온라인 수업을 이어갑니다. PC방과 노래 연습장을 연결고리로 각급 학교에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어제부터 동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165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생들에게 PC방이라든지 목욕탕, 대중이 갈 수 있는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않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이 대면하면서 수업하는 게 선생님 바람이고. 그제 하루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 어제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하루 평균 13명으로 두 자릿대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는 닷새 만에 한 자릿대로 줄면서 다소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더기 감염자가 발생한 업소와 시설을 중심으로 전파가 이어지고 지역 사회 내 N차 감염도 지속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실제 대학 운동부발 확진자는 그제 3명이 추가되면서 54명에 이르고 있고 향수탕발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목욕탕 2곳발 확진자도 12명이나 되는 등 주요 5개 범주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인 모임, 학교, 직장 등으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발생한 신규 확진자 126명 가운데 70%가 넘는 91명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되면서 공무원의 밤 9시 이후 모임을 금지하고 노래방과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노래방과 유흥업소의 밤 11시 이후 영업 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 이후 위반업소가 하루 11건꼴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 33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집중 방역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강릉의 대표 축제인 강릉 단오제가 2년 연속 온오프라인 행사로 치러집니다. 단오제의 핵심인 문화재 행사들은 비공개로 펼쳐지고 온라인 중심으로 공동체의 소망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MBC 강원영동 박은지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 단오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축제로 열립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신주미 봉정, 신주빗기, 대관령 국사성황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등 지정문화재 행사는 모두 비공개로 열립니다. 단오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난장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민속공연이나 전통놀이, 경축공연들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남대천 단오장에는 강릉 단오제를 형상화한 설치미술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명주 예술마당에서는 단오의 발자취를 담은 미디어 아트가 마련됩니다. 지내온 단오제의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걸 활용한 미디어 아트라 또 행사장에서 어떤 설치 미술을 통한 뭐 단오 소원등 걸기라든가 유등 띄우기. 비록 야외 공연 등의 현장 행사는 없지만 온라인의 확장성을 기회로 강릉 단오제의 정체성인
공동체 의식은 더욱 강화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온 오프라인 신주미 봉전과 단호 체험 키트, 소원 등 접수 등 온라인의 개별 참여를 모아 공동체의 회복을 기원하고 영산홍 챌린지, 배달의 단호, 온라인 사투리 대회 등 쌍방향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올해도 이어집니다. 단호도 좀 잘 알고 즐기면서 단호를 통해서 소원도 빌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작지만은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1 강릉 단호제는 오는 16일 신주빗기, 26일 국사성황제가 열리고 본 행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날은 흐리겠지만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내륙 지역은 오늘 30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도는 초여름 더위까지는 아니지만 어제부터 쌓인 열기로 인해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시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기온이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서쪽 내륙 지역보다 제주도의 기온이 조금 낮은 이유는 바로 선선한 바닷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다습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선선한 공기와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오늘 밤부터 비구름대가 형성되겠습니다.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비구름인데요.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20mm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로 산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며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체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이 19도, 남부 지역 20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북부 지역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이 바다에도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제주도 전해상에 바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후에 오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일요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고온 현상은 조금 누그러들겠고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해안에서 잇따르고 있는 상괭이 폐사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과 세계자연보전기금 한국지부, 제주대학교 등과 함께 상괭이 사체를 부검해 폐사 원인을 규명하고 기초 생리와 생태를 파악하는 시범 연구에 착수해 결과를 바탕으로 상괭이 보호 대책을 세우고 생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 근해에서는 지난해 55마리, 올 들어 3월까지 상괭이 2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귀포시의 한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 주소를 묻는 경찰관 두 명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전도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가 무료접종과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백신을 확보해 도민의 65%인 44만 명을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접종자는 목표의 79%인 34만 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접종자 사망 논란으로 접종률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제주도는 남은 백신을 폐기하고 올해는 전도민 무료 접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제주산 마늘 수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정농협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계약 재배한 마늘 수매가를 결정하고 나머지 8개 농협은 다음 주에 가격 결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이 9% 이상 줄고
최근 깐 마늘 시세가 평년보다 30% 이상 높아 마늘 수매가는 지난해 말 계약가인 킬로그램당 2,500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제8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당초 5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를 백신 접종이 진행된 이후인 9월로 조정하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전시와 함께 버추얼 전시와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3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14,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 트라우마 센터는 4.3 희생자와 유족, 강정마을 주민 등 560여 명이 센터에 등록했고 이용객은 14,9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별 이용객은 도수와 물리치료 5,400여 명, 치유 프로그램 2,200여 명 등으로 이용객의 92.7%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공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위 업체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에 이어 제주시의 속전속결식 추진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유지에 석연치 않은 공시지가 상승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장년층 1인 가구 가운데 360여 가구가 도움이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 1인 가구 3,1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위험군 365개 가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위험군 가구에게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